최고창 개수가 A, 이참수 fx. 가 인트 보면 B랑 B 플러스 1이 뭔가 같은 위치에 들어 있잖아. fx랑 x제곱이랑 돼 있는 여기에다가 B랑 B 더하기 1이 들어 있으니까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fx가 최고창 개수가 A니까 A에 아, 일단 이렇게 적자. fx-x제곱에 두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최고창은 ax제곱이지.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1 뺐으니까 a-1에 a분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죠. 자, 그런 상황에서 b에서 b 더하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가 0이래.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 부호에 상관없이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. fx는 x제곱에 자, 여기서 질문. 자, fx가 있는데 얘가 a의 x-의 알파, x-의 베타. 현재 a가 양수 그림 그렸으니까 a 양수라고 치자.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하면 얼마 되죠? 마이너스에? 허허. 허허. 축이 왜 나와? 6분의.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. 아, 삼성. A. 얘가 지금 a가 양수라면 뭐 부호에 상관없어. 얘 음수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아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면 상관없어. a가 양수인 그림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적분하면 음수 나오겠지. 그러니까 전체 값은 a가 양수니까 이 전체가 음수가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음수 나와야 되니까 왠지 마이너스가 맞는 것 같지 않아? 맞아. 넓이는 어떻게?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돼. 뭐 a가 부호가 어떻든 간에.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기 이 부분에서 적분했을 때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요? 그러면 뿔마 찾기 싫다면 여기만 그냥 절대값을 해주면 베타가 크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항상 넓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넓이는 이렇게 생각? 그냥 적분값으로 보면 마이너스 a 이런 개념으로. 그러면 fx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. fx는 x제곱이 있고 여기 최고창이 있고 B가 알파인 거고, B 플러스 1이 베타인 거잖아. 그럼 얘를, 인테그랄 B에서 B 더하기 1까지 fx를 하면, 인테그랄 B에서 B 더하기 1까지 x제곱을 한 거에다가, 이 부분은 바로 적어보자. 마이너스 달리고, 마이너스 나오고, 여기 쳐다보면, 최고창 개수가 a-1이고, 그 다음에,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죠? 1이지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 0이다 이런 의미겠죠. 그 다음에 3분의 1. 요 부분은 이제 정리해 볼게. 3분의 1에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a-. 얘가 0이다. 자. 이거 계산하면? 아니, 요거 전계식에서 b3승만 없애면 되잖아. 3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1 빼기 6분의 a-. 6 곱하고
양변을 6 곱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앞에 2 적어주면 되죠. 그 다음에 A만 슉 넘겨보자. A는 6B의 제곱 여기 2가 되고 플러스 1이죠. 플러스 3 6으로 묶으면 B의 제곱에 B 더하기 4분의 1 뭐가? 처음 맞잖아. 요 자체가 완전 제곱 알람이야. 그럼 여기 2분의 3으로 빼낸 거니까 남는 거 2분의 3인 거고. 그래서 A는 이런데 여기에서 B의 제약 조건이 없죠.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다.